본부 18레벨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탱, 방화부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방화부대는 게임 내에서 영웅을 제외한 유닛 중 단일 유닛으로는 만렙 기준 가장 높은 HP와 공격력을 가진 유닛입니다. 하지만 부대 크기 또한 모든 유닛 중 가장 크기 때문에 방화부대 한 대를 태우기 위해선 상육정 레벨이 최소 17레벨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화부대를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선 한 대당 12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전투에서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닛들처럼 방어타워를 공격할 때 먼저 공격한 방어타워가 부서지지 않아도 주변의 다른 방어타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플레이 시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방화부대는 파괴될 때 주변 건물에 폭발 데미지를 주며 레벨이 올라갈수록 폭발 데미지 또한 올라갑니다. 방화부대는 주로 올 방화부대, 방화부대 플러스 탱크, 방화부대 플러스 주카 조합으로 많이 사용하며 공격 시 한방 데미지가 강력한 둔캐논, 강화대포, 대포를 조심해야 합니다. 1레벨 방화부대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화부대를 좀 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이제 본부 18레벨이 되었습니다. 본부 18레벨이 되었고 일단 다음 본부업에 필요한 경험치 레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경험치 레벨 47 이상이 되면 이제 본부 19레벨업이 가능하고 본부 19레벨에선 크리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19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네, 본부 19레벨업에는 목재 330만, 석재 300만, 철계 197만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본부 18레벨에선 석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조금 짧게 얘기할 건데 일단 석상 등급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데 분비치 석상이라고 치면은 각 석상 종류별로 해서 등급이 다 있어요. 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우상,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수호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걸작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런 블로그나 이런 쪽 글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석상 효과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생명 석상, 녹색 석상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원 생산, 금화 생산, 목재 생산, 석재 생산, 철계 생산. 지금 제가 배치해 놓은 것들은 전부 최상급이거든요. 자원 생산 같은 경우는 25%가 최상급인데 이거는 금화, 목재, 석재, 철계 이렇게 자원 모두를 생산되는 양을 증가시켜주는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퍼센티지는 낮지만 일단은 모든 자원을 이만큼씩 증가해 주는 거라서 저는 녹색 석상 중에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금화 생산. 금화 생산은 맥스가 50%예요. 근데 여기에 파우더를 사용하면 100%로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재, 석재, 철계는 62%가 최상급입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조금 차이가 있고 수호자 같은 경우는 자원 생산은 10%가 최상급, 금화는 20, 목재, 석재, 철계는 25%가 최상급이고 녹색 석상은 파우더를 사용했을 때 3일간 유지가 됩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죠? 3일 동안 이 효과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좋기는 한데 기니까 좋죠? 좋기는 한데 제가 녹색 석상을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산되는 자원들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도 약탈 당합니다. 네, 약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약탈 당했을 때 뺏기지 않는 자원은 지금 이렇게 보상으로 들어온 자원 외에는 전부 약탈을 당해요. 네, 그래서 자원 생산 석상은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되는 자원들이 아니라 뺏길 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분비치라는 게임이 자원이 필요할 때 자원을 획득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늘려봤자 이 자원들은 뺏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원이 딱 모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녹색 석상을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이거 놓는 것보다 자원 보상 석상 하나 놓는 게 진짜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녹색 석상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얼음 석상, 파란색 석상인데 이건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어시설 공격력이랑
시설 HP. 네, 이거는 방어시설 공격력을 증가시켜주거나 시설 HP는 모든 건물의 HP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거든요. 이것도 지금 최상급으로만 다 배치를 해놨는데 공격력은 37%가 최상급이고 HP는 32%가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수호자 같은 경우는 15% 공격력이 최상급, 13% HP가 최상급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강화를 했을 때 8시간 동안 강화 효과가 지속됩니다. 시간이 녹색 석상에 비해 많이 짧죠. 3개씩 파우더를 사용해야지 하루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석상은 파우더 하나를 사용하면 3일 동안 유지가 되는데 아이스 석상을 3일간 유지하려면 파우더가 9개가 필요합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근데 효과 자체는 아이스 석상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아이스 석상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방어시설이 조금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어시설이 레벨이 낮을 때는 얘네가 강화 효과가 높아봤자 그다지 효율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방어시설이 어느정도 맥스레벨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아이스 석상을 배치하면은 그 효과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방어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 실패하더라도 다이아나 정보 같은 걸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방어타워를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 그때 아이스 석상을 조금 배치하는 거, 혹시 아이스 석상을 놓고 싶으시다면 그때 배치를 하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정이나 조각 이런 것들 개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아이스는 거의 안 써요. 아이스는 파편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계속 쌓아둡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레벨 다 올리고 아이스 석상 놓고 싶을 때 놓으려고, 그때 사용하려고 네, 그렇게 보관을 해두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 저는 조금 레벨이 올랐을 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마그마 석상, 빨간 석상인데 이것도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대 공격력, 부대 HP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최상급으로 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걸작품 공격력 최상급은 32%, 그 다음 부대 HP는 3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수호자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13%가 최상급이고 HP는 14%가 최상급입니다. 얘네는 강화를 했을 때 3시간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요. 네, 3시간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서 효과가 조금 짧은데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군비치란 게임을 저는 뭐 랭커를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접속해서 조금 맵을 밀어줘야 되겠지만 재밌게 그냥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가끔 접속해서 작전 한번 하고 그 다음 맵 한번 좀 미는 그런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좀 재밌게 저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3시간은 저는 그다지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시간은 보라색 석상, 암흑 석상이랑 조금 연관이 되거든요. 보라색 석상, 암흑 석상은 일단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전투장 에너지, 힘의 돌 획득 확률, 그 다음 자원보상, 요렇게 세 가지 종류고 지금 현재 다 최상급으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전투장 에너지는 42%가 최상급이고요. 힘의 돌 확률은 75%가 최상급, 그리고 자원보상은 50%가 최상급입니다. 여기에 파우더를 사용하면은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수호자 같은 경우는 17%, 네, 에너지 17%, 힘의 돌 확률은 30%, 그리고 자원보상은 20%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원보상 석상 같은 경우는 걸작품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40%짜리만 하나 있어도 어느 정도 맵 밀고 그다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데는 저는 크게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제가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두 개씩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개씩 놓으면은 훨씬 더 효율은 좋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부대의 공격력, 부대의 HP 이거랑 암흑 석상, 보라색 석상이 연관된다고 한 게 얘네도 강화를 하면 3시간입니다. 3시간. 네, 3시간씩이죠. 자, 근데 이게 왜 관련이 되느냐? 이건 전부 다 공격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부대 공격력 석상은 공격이랑 관련이 되고 전투장 에너지도 공격과 관련이 되죠. 자, 근데 힘의 돌이랑 지금 자원보상 같은 경우도 공격이랑 관련이 됩니다. 둘 다 공격해서 뺏을 때 그걸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해서 석상을 배치해놓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부대 공격력이랑 자원보상이나 힘의 돌 이런 거, 전투장 에너지 이렇게 좀 세트로 배치를 해놓는 게 좋고 나중에 조금 레벨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얘네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때 아이스 석상을 놓는 게 좋습니다. 녹색 석상은 그냥 안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녹색 석상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파우더 만드는 용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캐릭터 키우는 성향에 따라서 녹색 석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분비치란 게임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플레이를 한다면 녹색 석상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녹색 석상은 그냥 파우더 만드는 용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녹색 석상을 놓는 분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디까지나 성향의 차이긴 하지만 저는 녹색 석상은 진짜 좀 아니라고 보고 아이스 석상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하려면 그래도 방어 타워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을 때 하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는 얘네 지금 다섯 가지 부대 공격력, 부대 HP, 전투장 에너지, 힘의 돌, 자원 보상. 힘의 돌은 뭐 최근에는 얘가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길게 봐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얘 효과를 보려고 하면 그다지 효과가 없는데 그냥 배치해놓고 맥 계속 털다 보면은 없을 때보다는 확실히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되네요. 일단 석상은 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석상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이미테이션 게임부터 공략해서 조각 제작소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무기고에서는 포격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아니면 워리어 업그레이드 할까요? 워리어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워리어가 아무래도 이미테이션 게임 공략하는 데는 정말 좋기 때문에 맵 미는 데랑 일단 조금 빨리 업그레이드 해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재 14렙인데 15렙이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해지니까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테이션 게임 공략해서 조각 제작소 업그레이드 하고 무기고에서 워리어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1스테이지는 HP 29,000, 포격 레벨이 이제 조금은 되기 때문에 29,000 정도는 포격으로 정리되거든요. 자, 요거는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이 스테이지는 43,000, 43,000인데 지금 이거는 주변에 붙어있는 건물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도 포격으로 잘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기 찍고 포탄을 다른 방어타워랑 겹쳐서 조금 사용해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로켓포 한 방, 포탄 두 방. 오케이, 터지겠죠? 네, 요렇게 지금 건물이 본부랑 붙어있으면 네, 포격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포격으로 줄 수 있는 데미지보다 조금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원보상 석상에 파우더 안 했다. 이미테이션 게임 할 때는 자원보상 석상에 웬만하면 파우더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깜빡했네.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일단은 저 파우더 할게요. 금화가 좀 부족해서 이미테이션 게임 할 때는 진짜 자원보상 석상에 파우더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원보상이 진짜 빵빵하거든요. 3스테이지는 본부 상단에 있고 58,000. 요거는 침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침투하는데 여기 강화지뢰 하나 정도만 제거하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지뢰는 아직은 뭐 이 정도 분부면은 그다지 레벨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봤지만 밟아도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내립니다. 이렇게 앞쪽에 닿는 방어타워 없으면 침투하기 더 좋습니다. 진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좋고 멀면은 또 먼 대로 좀 좋은 점이 있는데 멀리 배치를 해놓을 거면은 가는 길이 좀 험난하게 해놓는 게 좋은데 이분은 좀 가는 길이 그다지 험난하지 않았죠? 근데 방어타워가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아가지고 험난하게 하기도 힘들겠네요. 전투명령 누르고 쇼크 하나 둘 세 방. 대포 하나에 쇼크 안 됐네. 쇼크 한 방 잘못 쳤어요. 4스테이지는 본부 가깝게 있고 HP 88,200. 요것도 여기 지뢰 두 개 얘네만 제거하면은 그냥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에너지도 조금 덜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여기 제거를 하고 오늘은 생성기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성기 있으면은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성기 없으면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이게
7스테이지에서 기회가 두 번 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생성기 없으면 할만한데, 아 생성기가 있어도 돼요. 7스테이지에서는 두 번 남아있으면 생성기 있어도 되겠구나. 아 근데 생성기 없으면 좋긴 한데 확실히. 아 전투명령 안 눌렀다. 아 깜빡했네. 어 한기도 안.. 아 한기 죽었다. 얘 한기 죽었어요. 7스테이지에서 공격기회가 두 번 있는데 생성기가 없으면은 진짜 공략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쇽런처 있죠. 쇽런처를 해킹으로 제거해버리면은 워리어로 플레이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아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5스테이지는 본부 중앙 쪽에 있고 HP 13만 1000. 어 근데 지금 제가 철계 자원이 다쳤어요. 일단 이러면은 조각 제작소 업그레이드부터 누르고 얘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뢰 레벨 낮네. 이건 지뢰 제거 안하고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조각 제작소를 조금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거 자원 넘쳐버리면 아까우니까 조각 제작소를 바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자 이거는 지뢰 제거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플러 있으니까 내릴 때 조금 끌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한기 정도 끌려가더라고요. 어? 안 끌려가나? 안 끌려가면 개이득. 자, 지뢰 밟아도 안 죽죠? 오 개이득. 안 끌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연마 요렇게 딱 한 칸 떨어뜨려 놓으면 진짜 좋은데, 이게 이 워리어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어려운 스킬이 아닙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시는데, 아마 침투를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댓글을 봤는데, 워리어들이 그냥 바로 막 흩어진다고 하시는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이게 주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거리가 있어서 근처에 방어타워가 있으면 딱 자리를 잡는데, 워리어는 근접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처 방어타워로 붙습니다. 네,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좀 어렵다면은 1차로 건물 하나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1차로 대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공격을 가면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그냥 따다다닥 내리고 바로 땅 찍고 올라가는 걸 하시려면은 조금 빠르게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6스테이지는 본부 상단에 있고, 아 이번에는 지뢰 제거를 조금 해야겠네요. 지뢰 제거를 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하고, 아 이쪽으로 가면 괜찮겠는데, 포탄 한 두 발 정도 쏴서 지뢰 제거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금화가 430만이면 워리어 업그레이드 못하겠는데요. 일단 요거 좀 쓰고 올게요. 자 이거는 아 워리어 업그레이드 못해요. 430만 밖에 안돼서. 이러면은 포탄 업그레이드 할게요. 포탄 업그레이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포격도 빨리 업그레이드 하면 좋으니까 요거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자 6스테이지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여기 일단 지뢰 충격 지뢰 얘는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포 옆에 지뢰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딱 던져주면은 다 터져요. 다 터졌죠? 이러고 지금 여기 가운데 방어타워 라인 기준으로 좌측 타고 올라갈 거예요. 좌측 그렇게 가면은 우측에 있는 지뢰는 안 밟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자 에너지가 조금 더 부족해지긴 했지만 포격을 하는 바람에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찍고 갑니다. 여기 아 하나 밟겠다. 자 하나 밟았지만 괜찮죠 그래도. 자 그리고 요렇게 이연마. 아 에너지 부족하네. 그쵸 아직 에너지가 좀 부족하죠. 아 83은 좀 적다. 90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좀 플레이하기 좋은데, 이건 2쇼. 자, 쇼크 하나 두 개 요렇게만 해주고, 자 이건 운에 맡겨야 돼요. 운에. 아 이거 어렵겠는데. 와 씨. 딜이 안되네 딜이. 아 불익 상사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아 아깝다. 7스테이지는 이러면 한 턴밖에 안 남죠. 아 본부 HP가 22만 정도였네요. 아 HP가 좀 높았구나. 아 요거는 그러면 7스테이지는 못 깰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밖에 안 남는데 이거 두 번에 깨도, 그러면 아예 그냥 6스테이지까지 깨고 7스테이지는 그냥 맵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욕심 버릴게요.
이거 포격 한 턴에는 안 터질 것 같거든요. 한 턴에 터지면은 한번 해보는 거고, 안 터지면은 두 턴 사용하고 7스테이지는 그냥 맵만 보는 거죠 뭐. 오, 잘하면 되겠는데? 오오 오, 7스테이지 공격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러면? 자, 터져라. 오케이. 오오 오, 이러면 포격으로 한 4만 정도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 괜찮네. 7스테이지입니다 아, 7스테이지 두 턴 있었으면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HP가 어우 더 높네요. 25만. 오늘 공략 자체는 좀 어렵겠네요. 아까 22만도 못 깬 걸 봐서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거든요. 여기 지금 쇽런처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이거 두 개 해킹하고 여기 주변에 지뢰 제거한 다음에 워리어 침투해서 깨면은 진짜 쉽게 깰 수 있어요, 이거. 이게 쇼기 없으면은 플레이하기가 좋은 이유가 워리어가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워리어는 또 때리면서 HP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쇽런처만 해킹으로 딱 제거해주면 레벨 조금 낮더라도 해킹하면은 주변 방어 타워가 제거해주니까 진짜 플레이하기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괜찮은 게, 와, 이거 쇽 두 방에 묶이네. 요렇게 쇽 한 방, 요렇게 쇽 한 방. 그러니까 1턴에서 여기 쇽런처 두 개 해킹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지뢰랑 여기 본부 주변에 지뢰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 침투해서 2쇽 딜이에요. 2쇽 딜. 와, 6스테이지만 한 턴에 깼으면 7스테이지 해보겠는데, 네, 지금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 계정에 있던 다이아를 거의 다 써가지고, 네, 일단 오늘은 6스테이지까지 공략한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부 18레벨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테러박사 작은 섬 같은 경우는 조금 공략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큰 섬은 아직 좀 어려워요. 큰 섬이 조금 맵이 넓다 보니까 에너지도 좀 더 필요하고 HP도 높은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큰 섬은 좀 어려운데, 작은 섬은 앞으로 공략 영상을 조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제가 석상이 8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배치를 하면은 에너지 90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정 업그레이드하고 상륙정도 업그레이드하면은 이제부터는 테러박스 작은 섬은 조금 해볼만할 것 같거든요. 큰 섬도 한번 준비는 해보겠는데 큰 섬은 너무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네, 큰 섬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테러박사 공략도 초보자 가이드 영상에서 조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주카 침투 연습하는데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연습이 될 테니까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본부 18레벨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